진짜 가을 하늘인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농가 중에 볼거리로 학원 농장 도깨비 촬영지입니다. 언제부터 이 학원 농장을 운영하시게 되신 거예요? 여기는 오래됐어요. 나는 유턴 농부인데 여기 일하다가 서울로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온 거거든요. 아, 네. 돌아온 게 지금 27년째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들도 많이 찍고 드라마도 많이 찍어요. 여기 옥경관이 예쁠 때 그때 와야죠. 봄에 보리 때, 청보리 때. 아까 7월부터면 해바라기 꽃이 피거든요. 여기 그 농업경관이 예쁠 때 10월, 10월 되면 메밀꽃이 있고요. 언제 가도 구경거리가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겠다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꿈이에요. 하얀 겨울까지도 기다려지는 학원 농장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곳은 다섯 거리 농가 중에 살거리 농가 수제안가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에이.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저희 지금 블루베리 한가 수제안가 작업하는 중이에요. 직접 만든 찹쌀과자에 블루베리 조청을 묻히고 바삭한 한거웃을 입히면 맛있고 건강한 블루베리 한거가 짜잔! 저는 블루베리 한가 정말 맛있어요. 블루베리 한가 맛있어요. 이곳 사장님께선 백수 수확하러 가셔서 아드님께서 반겨주시네요. 백수호는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 커피 본연의 풍미를 해치지 않는다 해요. 갱년기에 좋다는 백수호와 원두 커피의 만남. 레드피닐의 대표적 먹거리입니다. 백수호 커피 맛보러 오세요. 이번에 네 번째 즐길거리 고창 농악 전수관입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대충만 상설 공연이 매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설 공연은 4월 말 정도부터 9월 정도까지 매해 이제 매주 상설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음악 강습이 있고요. 학생들을 위한 체험이나 학생들을 위한 음악 강습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이상이시면 시간에 1인당 5,000원 정도의 음악이랑 이번에 소개해드릴 농가는 다섯 번째 잘거리 농가입니다.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농가 민박은 그냥 시골 내 집 같은 편안한 마음. 와서 편히 쉬고 편히 체험도 하고 나물도 따고 그래서 편하게 먹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텃밭에 있는 거 모든 채소 고루고루 심어놔서 따다 직접 먹고 조금씩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 정이잖아요. 아 인심. 뜯어다 먹고 네네. 조금 싸줄 수 있는 그게 농가 민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허구한 날로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그냥 허구한 날 서로 내일이 허구한 날 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허구한 날 멍 때리기 좋은 곳이기도 하겠어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꽉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